배달의 민족이라는 배달 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한국의 대표적 유니콘 기업입니다. 2010년 6월 김봉진 현 대표가 10명 남짓한 직원들과 함께 시작한 스타트업입니다. 10살도 채 안 된 이 신생 기업이 40억 달러에 팔린다고 하니 시샘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립니다. 배민을 사고자 하는 기업은 2011년 설립된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배달 앱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세계 40개국에 진출한 세계 1위 배달 앱 회사로 이미 한국 내 2, 3위 요기요와 배달통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배민 인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한국 배달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한국 내 시장 점유율은 현재 배민 56%, 요기요 34%, 배달통 10%로 알려져 있습니다. 합병 형태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우아한 형제들의 지분 87%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김봉진 대표 등 우아한 형제들 경영진이 보유한 나머지 지분 13%는 추후 딜리버리 히어로 독일 본사 지분 일부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합병 후 두 회사는 싱가포르에 합작사 우아 DH 아시아를 설립한다는 글로벌 진출 파트너십도 맺었습니다. 김봉진 대표가 이 회사의 회장을 맡아 딜리버리 히어로가 진출한 아시아 11개국 사업 전반을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향후 합병이 성사되기까지 넘어야 할 험난한 산이 몇 개 있습니다. 우선 업계와 자영업자의 반발이 거셉니다.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는 16일 논평을 통해 한 개 기업으로 배달앱 시장이 통일되는 것은 자영업 시장의 고통을 더하게 될 것이라며 배달앱 시장 독점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우려는 배달앱 노조가 연대 파업할 경우 음식점은 판매를 멈출 수밖에 없어 큰 손실을 입고 소비자들도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심사의 핵심은 공정위가 시장의 범위를 배달앱, 배달, 전자상거래 등 어디까지로 볼지입니다. 만약 공정위가 두 회사의 합병을 좁게 해석해 배달앱 시장으로만 국한해놓고 본다면 독점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우한 형제들의 배민 매각은 업황상 불가피한 면이 많습니다. 최근 일본계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쿠팡과 같은 대형 플랫폼들의 잇단 진출에 거센 도전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거대 자본의 공격이 지속될 경우 자금력이 풍부하지 않은 토종 앱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게 업계 현실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게르만 민족이 됐다는 비판을 감수하고 매각 결정을 내린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김봉진 대표가 배민 매각으로 인한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 광화문 비즈통신이었습니다.